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오늘은 압도적인 라쳇 드라이버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압도적인 제품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베라 제품, 요즘에는 많이들 쓰시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음지에서 쓰는 사람만 쓰는 공구였다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게이 베라의 라쳇 드라이버인데요. 베라 성능적으로 의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의심을 한다면 얇아진 내 지갑정 그만큼 우수한 게이 베라의 라쳇 드라이버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베라의 라쳇 드라이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근데 이 제품을 봤는데 앞에 있는 제품들이 뭔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베라에서 2023년도에 새롭게 출시한. 8009 자이클로 포켓 세트 1라쳇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이 제품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제가 사용을 하던 주력 라쳇 드라이버인데요. 앞쪽 헤드를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수 있고 위쪽에 버튼을 누르면 비트 소켓을 끼고 뺄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있으면 4분의 1의 복스 알이나 총알 비트를 동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매우 만족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단점 한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트 소켓을 끼웠을 때의 전장의 길이에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 뭐가 달라졌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매우 두꺼워진 그립과 전장 짧은 거 이거 실합니까? 이게 주먹 드라이버도 아닌 게 드라이버도 아닌 그런 정도의 전장 길이 차이에요. 이 제품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 칭찬하고 싶어요. 요 라쳇 헤드를 돌려주는 요락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는 저는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립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아래쪽으로 제끼게 되면 헤드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베라 제품을 쓸 때마다 감탄하면서 쓰는 디테일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헤드 각도 조절이에요. 양쪽에 있는 홈두 개로 헤드를 15도 정도 위로 올려주거든요. 이 각도는 정말 써본 사람들만 아는 그런 편리한 각도입니다. 작업할 때 간섭 없이 정말 잘 써지거든요. 제가 이 제품으로 테이블쏘 한 가지를 조립을 모두 했었는데요. 또 한번 감탄했죠. 와, 이 각도 하나는 정말 신의 한 수다. 구석구석에 각도 조절이 힘든 곳에서도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한 가지 칭찬할 점 베라만의 오도 각도 라쳇 기능인데요 맞습니다 베라는 기어 이빨의 개수가 7두개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도 각도만 살아있어도 라쳇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들어보시면 각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날이 서 있을 때 넘어가는 그 쾌감 넘치는 소리 여기까지는 베라를 쓰시는 모든 분들이 아는 기능이죠. 달라진 거라곤 손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을 겁니다. 손잡이가 두꺼워진 이유 근데 썼을 때와 그립이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언제? 큰 힘을 줄때자그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뚜껑을 열라는 듯한 표시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잡고 톡 제끼게 되면 안쪽에 비트들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먼저 칭찬하고 넘어갈게요 뭐 비트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뭐 중요할 수도 있을까 말씀드릴게요 PH 십자 비트 두개 PZ 십자 비트 두개 비트의 구성품은 잠깐 정지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디테일을 칭찬하고 싶냐 이 디테일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위쪽에 있는 비트들을 뺄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이 잘안 집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품은 유격을 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격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빼고 싶은 비트를 살짝 제껴서 톡 하고 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활용을 할때 손가락이 매우 잘 들어가서 잘 빠지는 걸볼 수가 있죠 뚜껑을 닫고 싶을 때는 딱딱 닫으시면 됩니다 자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비트 아타터를 끼우게 되면 전장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 베라에서 헤드를 겸용 헤드로 바꿔 놨습니다. 진짜 신이 습니다 우리가 임팩 드라이버, 임팩 렌치도 드라이버 렌치라는 혼종이 있잖아요. 얘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뒤쪽을 열어서 비한 개를 빼 볼게요. 비한 개를 빼서 자, 앞쪽에다가 자석으로 붙여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장에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면 비교해봐드릴게요. 어마무시한 전장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협소한 공간 작업할 때는 이만한 게 없다는 거죠. 베라 잡아주는 자석이야. 워낙 유, 유명하잖아요. 잠을 <laughs> 빼시죠. 이런 식으로 탁잘 붙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그렇죠. 보통의 라쳇 드라이버는 4분의 1의 헤드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작업이야 4분의 1의 복사를 끼워서 활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큰 힘을 한 번씩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뭘로 실험을 해봤냐면 저거. <laughs> 뒤에 있는 저 판을 잡고 있는 사각판을 임팩트 드라이버로 갖다 쏴가면서 쪼았거든요. 그렇죠. 베라 기어 72개의 5도 각이 작업이 가능한 그 얇은 기어가 8분의 3을 버틸 수 있어라고 저 13mm의 볼트를 풀어봤는데 와 나는 솔직히 저거 딱 부러지는 순간 리뷰 접으려 그랬거든요. 그러면 8분의 3의헤드로 바꾼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풀리는 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1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라쳇 드라이버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당분간 이 제품을 넘어갈 제품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성능이나 활용성, 편리성까지 모두 갖춘 제품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라쳇 드라이버가 형편없어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이 제품이 2023년 신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입고 물량이 많이 없다고 해요. 혹시나 라쳇 드라이버가 없으신 분들. 알아보셨던 분들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베라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보증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베라는 써본 사람은 있어도 썼는데 만족 못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와 진심인데 진짜 그냥 제가 쓰고 싶어요. 나도 이미에 해야 되는데. 어 예민이가 없어 보이냐. 이 제품 한 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눔 이벤트 신청을 신분문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신청하지 마세요. 내가 쓸 거예요. 지금까지 천문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 제품은 진짜 탐나요. 이게 크기도 굉장히 컴팩트한데 큰 힘을 주... 와 이게 얘기를 하자니 너무 길어지네. 진짜 이 제품은 라쳇 드라이버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전천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